우리 속담에 검정색 강아지로 돼지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. 얄팍한 깨를 부려 남을 속이려 한다는 뜻입니다. 국민의힘이 하는 일이 딱 그렇습니다. 산업자원부 공무원 파일에서 북이라는 단어가 나온 걸 갖고 국민의힘에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고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. 또 북풍 색깔론입니다. 아직도 북이라는 말만 나오면 냉전적 공상에 사로잡혀 헤어나질 못하니 참 딱합니다. 보궐선거 앞두고 급한 마음에서 한 헛발질 이전에 이건 국민의힘의 천성 문제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. 고작 자라 꼬리 보고 소뚜껑 봤다는 식으로 침소봉대한다면 이건 어이상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. 보수 혁신 과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봅니다. 첫째, 국정농단 세력과의 결별. 둘째, 냉전 강경 보수 극복. 셋째, 시장 근본주의자와의 단절이 그것입니다. 이세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보수 혁신은 실패했습니다.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. 개꼬리 3년 묻어도 족제비 꼬리 못 댄다더니 틀린 말이 아닙니다.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북한에 원전 지어주려 했다며 없는 말 지어내며 이적 행위 운운한 것을 취소하고 공개 사과하기 바랍니다.